임조선이 점령한 또 다른 세계의 이야기이다. 200년 동안 임조선 쇼군은 교토에서 통치를 한다. 대단한 영광과 권력은 그들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더 이상 조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또한 명조의 침략으로 임은 상처를 입고 은둔에 들어간다. 누가 이 혼란한 삼국을 제패할 것인가? 일본의 모든 가문들은 항상 진화해왔다. 조선을 물리친 일본은 다시 수많은 가문으로 분열되어 죽이고 약탈하며 다시 혼란이 찾아왔다. 일본의 가문들은 땅을 중요시한다. 일본의 농부들은 열심히 일하여 일본의 가문들을 더욱 성장시켰다. 그리고 노련한 무사이기도 하다. 일본의 무사들은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들은 더욱더 노력하였고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 비사문천, 전쟁의 신이 깨어났다. 이제 삼국을 통일할 시간이다. 이제 삼국은 비엠조선에게 굴복할 것이다. 우린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준비하라! 전군! 전쟁이다! 추석 한가의 특집 방송 심심하니 중국 넘어가서 추석 전파하자. 우리 중국씨들도 추석을 즐기라고 바쁘니 직접 추석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비경들은 명령을 받들어 적을 불태워라. 이미 명조는 우리 수중에 떨어졌으며 명조의 소수 민족들이 우리를 상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소수 민족들 따위로는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승리를 위하여 진군할 것이며 적들을 모조리 쓸어낼 것이다. 아주 좋군. 고메레오 오세のまま我が方大変結構お使いします殿のご随意のままに今は休まねば 빨리 가가 깃발을 꼽아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늘었구만. 이건 뭔가? 자네는 뭔데 여기서 알짱거리는 건가?
또까풀리에 두들겨 맞으려고. いつでも戦えますぞ。 오케이. 추석인데 아직까진 어딜 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일부터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행이 존지마스. 물론 안 움직일 수도 있고요. 왕께서 명령하시길 우리는 진군하여 적의 모든 지역에 깃발을 꼽을 것이다. 하이 보노 하이요 스스메테오리마스. 승리를 위하여 오와리마스다소. 이쪽에 뭐 부대가 하나 빠졌는데 대응할 만한 양반이 있나? 좀 멀리 있나? 당장 급할 양반이 없긴 하네. 그 다음에 도대체 왜 수입이 안 나는 것일까? 아마 우리의 무역로 하나를 또 명조가 야리가리에가 막고 있겠지요? 찾아봅시다. 또 어디에 우리 무역로를 끊고 안 나는지. 보자, 뭐 어차피 무역로가 막혀도 뭐 전혀 관계 없긴 한데. 무역협정. When you have spoken and spoken in honesty, I will give a proper. 무역 협정만 몇 개 해버리면은 아 우리는 아주 강대한 힘을 손에 넣게 됩니다. 퓨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은 우리도 뭐 니하고 거래할 생각 따위는 없다. 마음껏 우리의 진군을 막아보아라.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고. So then. 충분하다. 아주 훌륭하구만. 일단은 베이직은 벌써 우리 거야. 베이직은 벌써 우리의 수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 아들이 아마 혈압을 잡을 일입니다. 자금성은 우리의 수중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르나르 고메야. 대도. 또 목적지에 도착했다. 뭐라는 거야? 탈진이 이츠리모스. 이동은 끝났습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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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아주 흥이 절로 나는구만. 도착しましたぞ. 빨리빨리 움직여. 休みますぞ. 休みます. 저노 바데 休め. 우리는 바로 자랑스러운 BM 조선이다. 잔인한 아주 훌륭한 잔인한 BM 중국인들의 고향을 불태우고 있다. 배수 따위 통하지 않는다. 엿먹어라. 꼬라지를 보니까 중국 저쪽에는 아마 난투전이 될 것 같은데 뺏기고 먹고 뺏기고 먹고 누가 다 이기는지 한번 봅시다. 압도적인 자원력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승리를 위하여 한 탄당 5,000원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빠르게 해결합시다. 도노! 도노! 이것이 오시마이니고자이마스카? 시테! 도노! 스미야칸! 아이! 도노! 고메레오. 좋아! 하부 지역으로 넘어간다! 이제 곧 가을이니까 곧 겨울 되면 이제부터 신박해지는 거야.
겨울이 되면은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요. 이 전쟁을. 이 전쟁을 빠르게 끝내지 않으면은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쪽일 수 있습니다. 세샤니 고메레요. 근데 이때 휴가 나온 이거 뭐냐? 중국군은 영원히 휴가를 가지는데. 이것은 중국이군. 공격하라! 모든 BM 조선의 군대는 다 BM의 명령을 들어라! 거의 형제구만. 형제 똑같은 성의를 가지고 있구만. 아, 물론 이 병사들은 우리의 BM조선의 양반들이 매수한 노예 병사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한 장수들도 많습니다. 비경들은 단지 승리를 위해 움직인다. 훌륭하구만. 안녕, 나의 병사들이. 우리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전망치한 자들에게 죽음을 내려준다면 우리는 아주 좋은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의 멍청함은 나를 빈곤하게 하는구나. 우리는 충분히 싸우지 못했단 말이다. 작지도 않고 무의미한 오만이 비슷한 어리석음은 언제나 비틀바란다. 내 명령은 단순하다. 우리는 저 요새를 점령할 것이다. 나는 결코 이것을 쉽지 않은 거라 여기지만 우리는 그럴 것이다. 이제 때가 왔다. 칼과 창을 들어 용기를 붙들어라. 전투에 뛰어들어 저 놈들을 쓸어버리자. 효료화가 되니 가자. 빠밤빰빠밤빠밤빠밤빠밤. 사무라이로 사부카다이 데스. 부대 지킬 것. 전 병력은 명령을 들어라. 구소가 좀 줄어든 것 같다. 아시가르노 야리테니 고자이마스. 아네. 아시가르니 고자이마스. 이야. 아주 훌륭하구만. 전 병력은 나 비엠의 명령을 들어라. 오늘부로 저 성은 우리의 것이다. 진군. 사정거리가 225라고? 뭐야 이거? 뭐하는 놈이야 이거? 궁수야 창병이야? 둘 다 들고 있네? 야 근접공격 10에다 근접방어 15에다 사기가 40인데 미친 사정거리가 225야 뭐하는 놈이야 이거? 중국 영웅 유닛이잖아. 어이가 없네. 인구수로 80명밖에 안 돼도 이거 적의 응시야. 핵펀치 때리는 분들.
현재 우리의 BM 조선의 국기를 달고 참관 저 뭐냐 명종 우리의 노예 병사들의 전쟁 대기 보라살 바로 발포해가 저길 바로 불태우고 우린 바로 들어간다. 오케이 창병대 입구 대기 강화 창병대 오른쪽 대기 돌격대는 명령을 따라 대기하라 이동 가자 친구들 누가 보면 거의 삼국시대구만 이동하라 쏴라 파이어 야 불 바로 붙었구네 이것이 화살이라는 것이요 숫자는 얼마 안 돼도 정확하네 정확한 유도 정확한 사격 이것이 바로 정확한 사격이라는 것이다 문지기 입구 뚫어 돌격 앞으로 여기는 문지기 5부대 저기 성문을 열어두겠습니다 준비가 대충 된 것 같구만 빠바라바라라라라라라 범범범범범범 바라바라라라 여림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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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들 전진이다 쏴 다다당 따라다당 저격이다 전병대 도착 끝냈습니다 이봐 친구들 적의 성문을 불태워라 아직 배치가 좀 덜 됐구만 도착 응 잘 탄다 병사 배치 준비 끝 명령을 기다립니다 잘 탄다 홍선전 시작 전병력 성벽 올라라 위대한 BM조선의 육군들은 오늘도 전쟁을 분쇄하기 위하여 아니 적들을 분쇄하기 위하여 성벽을 오른다 입구 파괴 전병대 투입 아래 있는 잔당놈들을 싹 다 쓸어버려 진군이다 저 성을 불태워라
가자. 넘었다. 이거 들어봐.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알 말이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쾌적하다. 이건 몇 년이냐고? 그건 잘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성문 뚫어봐라. 성문을 뚫어봐라. 자, 뒷문 소비가 비었기 때문에 우리는 뒷문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이동 가자. 때려부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올라가. 아직 뭐냐 1차 성공에서 못 뚫고 있습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이야? 어텐션. 빨리 성벽을 올라라. 이마대가 풀렸다. 사냥개 투입. 우리 조선은 투석기가 없습니다. 예, 미쳤죠. 미친 오버너 테크 릴리지 때문에 투석기 따위가 없어요. 네, 우리 조선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투석기 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조선은 무식한 나라이기 때문에 투석기 사인 쓰지 않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조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투석기를 쓰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멋진 나라니까. 화포는 뭐냐 본국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운송비가 너무 걸립니다. 그래서 안 들고 옵니다. 대체 화양무기 자체는 이 시대는 살상보다는 제압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파괴가 목적이니까 그걸 보병한테 쓴다? 그런 건 미친 겁니다. 저는 미친 지휘관이 아니고서 그걸 보병한테 쓰진 않습니다. 빨리 불태워라. 뭐 임마? 죽어 임마! 조아들이 온다! 인커밍! 입구만 열어.
검사 배치 공격 준비. 레드 헛! 종간나 이끼들 싹 던지라. 마이 로드! 파이널! Victory will soon be yours. 오, 하나 버텼어. 넘. 그렇지. 빨리 승마하라. 말을 타고 다시 움직인다. 아, 우리 막든 적군이 막든 상관없다. 정사는 얼마든지 있다. 어차피 중국군이야. Tower, 이 병사들은 얼마든지 있단 말이다. 깃발 꽂아라. 정문 파괴 확인. 성 안으로 들어간다. 진군! 돌격하라. 깃발만 꽂으면 여긴 우리거라고. 하부 접병이여 괴멸 완료. 확인했고 이제 들어간다. 적들이 도망치려 한다. 전부 잡아라. 점령으로 끝나겠네 보니까. 끝? 별거 아니구만. 이 성은 이제 우리 건. 방송 화질이 좀 낫나? 어때? 내가 오늘 신경을 좀 써갖고 방송 화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어때? 방송 화질이 좀 깨끗하지요? 오늘따라 방송 화질이 좀 밝고 좀 깨끗하지 않아? 깨짐이나 아니면 화질이라든지 다 멀쩡하지요? 지금 아프리카 스튜디오를 안 쓰고 있어. 그냥 엑스플레이에서 바로 찍어서 보내고지. 핵불. 역시 아프리카 스튜디오를 안 틀니까 이렇게 화질이 좋은 걸. 선우. 가나파이님 덕분에 뭔가 세팅을 잘 해먹었습니다. 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렉이 안 걸려요. 와우. 이츠데모 타다갈만. 창조 경제. 시카도.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렉이야. 토스카메 테오리마스. 호노. 교이. 마지막 여기만 점령하면 이제 드디어 명조도 빠이빠이구만. 토노. 고문이 ございますか? 드디어 명조도 빠이빠이야. 모시와케 고자이마세누가 데키마세누 데키마생 오크레니오니 오츠카이시마스. 잠깐 슬슬 곧 겨울인데 겨울로 아츠메테오리마스. 슬슬 겨울인데 どうぞ ご命令を. して 拙者のお役目は? はい 殿様. 上様 まだ 任務の途中です. 우리의 돈을 받아라. 어 버텼어. お命じください. いざ 進軍. 殿 これで終わりですか? して 拙者のお役目は? 遅れなしに. 新しいご命令を待ち